예, 계속합니다. 전기약 반응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게 전극이 왼쪽이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페루세늄 이온이 있어요. 볼크에. 그죠? 근데 이제 전기약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볼크에서부터 이쪽으로 전극으로 이제 물질이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질 이동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물질 이동. 그죠? 물질 이동이 없으면은 전극 표면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물질 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물질 이동이 그래서 이제 요 페루세늄 이온이 전기 표면에 이제 충분히 가까이 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이건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차지 트랜스퍼, 전하 이동 또는 전자 이동, 전자 전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전달, 매스 트랜스퍼, 그 다음에 차지 트랜스퍼가 일어나요.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환원이 된게 여기 이제 여기 저 표면에는 농도가 높겠죠. 그리고 볼크에는 농도가 이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농도 차이에서 다시 요 환원된 페루센 요 물질이 전극 표면으로부터 이 볼크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이제 용액을 가만 놔뒀을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때 이제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전극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질이 전극 표면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그 물질 이동이에요. 근데 물질 전달에는 뭐 이게 다음에 이제 나오지만은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물질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농도 차이에서 이동하는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농도 차이에서 이동하는 물질 전달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합니다. 또 이동이라고 있어요. 이동. 이걸 이제 마이그레이션인데 이건 뭐냐면은 플러스 이제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극으로 끌리는 겁니다. 그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걸 보고 마이그레이션이에요. 그죠?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생물학에서 단백질을 분리하거나 할때 그걸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학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을 특별히 이용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확산 어쨌든 이건 디퓨전, 마이그레이션 또는 대류가 있어요. 영어로 컨벡션이라고 합니다. 컨벡션. 이게 뭐죠? 그냥 인위적으로 막 흔들어주는 거예요. 흔들어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설탕물 녹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설탕을 집어넣고 막 저어주면은 설탕이 훨씬 빨리 녹죠.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농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돼서 훨씬 더 빨리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컨벡션은 이거는 이것도 별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인데. 왜냐, 이걸 저어주면은 물질 이동하는 경로가 그래도 상당히 균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요세 가지의 그 물질 전달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그 표면에 왔을 때에는 전자 전달이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테로지니어스 일렉트론 트랜스포 또는 헤테로지니어스 차지 트랜스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뭐냐. 이게 이제 딱 이동을 하잖아요. 이게 벌크에서 와서 근데 표면에 그냥 찰싹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흡착, 그죠? 이런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또 흡착된 것이 또 떨어지는 게 있어요. 전자를 받으면 탈착. 근데 와서 이 상위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극 자체의 상위 페이즈 트랜지션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뭐 결정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일일이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개념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반응 속도의 표현이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전류를 잰다는 것은 뭐냐? 반응 속도를 잰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죠? 왜냐? 반응 속도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그죠? 단위 시간에 얼만큼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반응 속도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전기학에서는 얼마큼 양이 바뀌었느냐를 우리가 전하량으로 치죠. Q. 이게 이제 시간당 이걸 갖다 우리가 순간 속도를 치면은 dQ, dt 이게 미분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의에 의하면은 바로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류를 잰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반응 속도를 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Q는 뭡니까? Q는 그죠? Q는 전하량이니까 전자의 개수 더 곱하기 패러데이 상수 그리고 요 물질 그 말하자면 이저저뭐 이온이나 분자의 요 개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여기에 이걸 미분했기 때문에 여기다 미분해서 다시 쓰는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요쪽에 요 전체가 커런트니까 요 전체를 커런트로 I로 놓고 풀면은 그죠? I over NF가 바로 요거 dN dt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반응 속도. 자, N은 이제 물질의 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기학적으로는 여기 Q로 해서 여기다 이제 NF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류는 전기학 셀 내에서 닫힌 고리, closed loop 또는 closed circuit 이렇게 표현해요. 를 형성하며 흐른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일반적인 전기 회로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 전기불 켜서 스위치를 올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스위치를 올린다는 것은 이게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회로를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죠? 전기 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애노드, 이게 캐소드로 하면은 이게 전자가 아니면 전류가 이렇게 쭉 흘러야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하나라도 딱 끊어버리면요, 이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 사이에 이게 이제 전해질이 있잖아요. 전해질에서는 이온이 흐르죠. 이온이 흐려서 전자 흐르지 않지만 어쨌든 전류는 흐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 외부 요 회로는 전류를 이제 이동하는 것은 그죠?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것은 전자의 흐름이고 용액 내에서는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성분은 이온이다 이겁니다. 이온 그죠? 여기 보세요. 이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closed loop가 형성이 돼야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근데 여기서 보면 요 길목이 하나잖아요. 길목이 하나 이렇게 길목이 하나니까 어때요? 전류는 하나의 전류밖에 없죠. 그죠? 만약에 이것이 이제 같이 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전류는 요 같이 친 전류의 합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저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킬히오프 법칙이라고 네, 거기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전자가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가 전자가 나오니까 이게 이쪽 물질이 산화된 거죠. 이게 애노드가 되고 이쪽은 왼쪽이 캐소드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왼쪽에 애노드, 오른쪽에 캐소드를 쓰는데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류는 물론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전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릅니다. 어쨌든 여기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이온이 흘러야 돼요. 이온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온이 여기서 보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오니까 어때요? 이때 이쪽에 뭐가 이제 환원된 형태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또는 양이온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걸 잘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닫힌 고리가 형성이 되는 그 이해가 자연계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이해가 부식입니다. 부식, 코로전. 그죠? 부식이 뭡니까? 부식돼서 막 없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철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많아서 우리가 철을 얼마나 싸게 이용을 합니까? 뭐 건물 질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뭐 배, 뭐 온갖 무기 다 철이잖아요, 철. 그죠? 근데 철의 결정적인 단점이 이게 부식이 잘 일어나요. 부식이. 그 전기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뭡니까? 철 금속이 산화된다는 뜻이에요. 산화. 철 2가 이온으로 산화됩니다. 나중에 이제 물론 공기에는 산화 산소에서 3가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가 이게 철판이라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이거 이제 한쪽이 좀 찢겼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흠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겉표면에 이게 다른 물질로 이게 내부 철이 보호가 되는데 누가 거기다가 이제 흠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철, 순수한 철이 노출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습기가 있으면은 습기가 일렉트롤라이트 역할을 합니다. 전해질 역할을 해서 어떤 이제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잘 보십시오. 이 철이 여기서 철 이온으로 녹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녹아납니다. 그럼 전자가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전자 나와서 어딘가가 전자가 이용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이용이 되죠? 공기 중에 있는 그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물론 물은 뭡니까? 물은 여기에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없는 건조한 지역에서는 부식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저 아리조나 같은 데 있잖아요. 또는
뉴멕시코, 아리조나 옆에 있는 주, 이제 그런 주는 상당히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는 좋죠. 건조하기 때문에 부식이 잘안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비행기, 퇴역한 비행기들을 거기다가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보관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자가 여기서 산소와 결합해서 이제 물이 사용돼서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닫힌 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와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산화전극은 이게 철 자체가 산화전극이 되는 거고, 환원전극은 바로 이거 됩니다. 이거 이 공기 자체가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에어 캐서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과 반응해서 이 전자가 여기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식이 너무 광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화공과에서 이 부식을 연구를 많이 하죠.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식도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또 연구할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거죠. 부식 방지라는 것이.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몇조 달러가 1년에 부식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저기 뭡니까? 우리 저 지하에 여러 이제 철을 포함한 여러 이제 그런 관들을 매설해 놨잖아요. 그것이 부식돼서 다 없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뭡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연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철보다는 아연이 부식 훨씬 빨라요. 그렇지만 물론 관을 아연으로 만들진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식 방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개발되고 있어요. 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일단 그한 예가 부식도 완전한 전기학 반응이다.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갈바니 세리다.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전하 전달이 전체 속도를 결정할 경우 전극 전위를 변화시켜 전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무슨 맥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극의 전위를 쭉 바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전자 전달 속도 또는 일반적으로 전하 전달 속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전하가 전달되는 거, 이게 이제 뭔가 전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저 반응 속도고. 그러니까 전기화학의 아주 뷰티풀한 그런 점이 뭐냐면요. 이 반응 속도를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일반학 시간 때 배운 걸 한번 잘 상기해 보시면은 그 화학 반응을 여러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촉매를 써서 화학 반응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촉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적절한 촉매가 없으면은 온도를 올리면은 여러분 아레니우스 식이 있잖아요. 그죠? 온도를 올리면은 반응 속도가 증가하죠. 10도를 올리면은 반응 속도가 몇배 증가하죠? 몇배 증가요? 두배 증가요, 일반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은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가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온도를 마음대로 또 우리가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온도를 우리가 높인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근데 전기화학에서는 반응 속도를 뭘로 조절하냐? 그러니까 전압을 바꾸면 됩니다. 전압을 바꾸면은 전자의 에너지가 바꾸기 때문에 그때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달라져요. 먼저 요 그림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렉트론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극의 전압입니다. 또는 전위. 그죠? 이것이 보세요. 이거는 이제 환원 반응을 예를 들어서 쓴 건데, 어떤 요 전압에서는 전류가 거의 제로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게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거의. 그렇지만은 전압을 조금만 또 바꿔요. 그러면은 전류가 급속도로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합니다. 그죠? 근데 전압 바꾸는 거는 이건 1도 아닙니다. 1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냥 포텐셜 셋이라는 그 기기의 전압을 여러분 인위적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아니면 쭉 이것처럼 쭉 어떤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스캔을 하든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 식이 나왔어요. 이 반응 속도 상수죠. K는 그죠? 전기 화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기 걸어주는 전압, 여기 이제
에타라고 했는데 이건 저 나중에 알겠지 되겠지만은 오버 포텐셜 과전입니다. 과전압. 이것의 엑스포넨셜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만약에 요 에타를 전압 일반적으로 2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값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바꿔보면 어때요? 이게 엑스포넨셜이 되기 때문에 K값이 굉장히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류는 charge transfer rate죠. 그죠? rate. 이거는 K의 이거 뭡니까? 속도 상수에 비례하죠. 속도 상수에 비례하니까 결국은 걸어주는 전압에 비례한다. 엑스포넨셜에 비례하는 거예요. 지금. 엑스포넨셜하게. 그죠? 이것이 이제 전기화학의 아주 아주 아름다운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에타 그리스 문자 에타를 오버 포텐셜 과전위 또는 과전압 전위나 전압이나 일반적으로 막 그냥 막 씁니다. 같이 혼용해서 이 과전압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어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의 그런 전압이 있어요. 전위 이거 보고 이퀼리브리엄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전류가 제로 암페어로 흐르지 않죠, 그죠? 이때의 전압을 뺀 거예요. 우리가 걸어준 전압에서, 그죠? 만약에 이 이퀼리브리엄 포텐셜이 0.3V다. 근데 걸어준 전압이 0.5V 하면 어때요? 과전압은 0.2V가 되는 거죠. 이때는 물론 산화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0.1V다 그러면 어때요? 과전위는 마이너스 0.2V가 되죠. 이때는 물론 환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2를 인가전압 또는 어플라이드 포텐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기학에서 전기학 반응에서 이 저 반응 속도는 전압을 바꿈으로써 아주 쉽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것이 핵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는 전극 전위와 전류를 동시에 조절할 수 없다. 왜 그러죠? 전압을 바꾸면 전류가 흐르죠? 또는 또 전류를 통해서 전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기가 쓰이는데 일정 전위기라는 게 있어요. 포텐셜 스탯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위를 조절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기기예요. 이것은 모든 실험실에 이건 다 있습니다. 전기가 하는 데는. 그리고 일정 전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갈바노 스탯. 여러분 스탯 뒤에 스탯 하면은 이것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갈바노 스탯은 전류를 조절하여 전류를 측정한다. 즉 일정 전류기, 전류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일정한 전류를 흘려보낼 수도 있고 전류를 스캔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 기기가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텐셜 스탯이라는 요 기기를 사면은 이 그 모드 중에 일정 전류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기기를 사용해서 두 가지 실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압과 전류는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압을 바꾸면은 전류가 달라지고 전류를 바꾸면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에 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